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성인 학습자 및 선취업, 후학습을 희망하는 후학습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단과대학의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은 특수과목을 졸업 후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인구의 노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술의 융합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규교육 외에 미래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년기가 지났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습자들에 대하여 재교육,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및 주말 수업 편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강좌 운영, 다양한 장학금 제도, 그리고 시간, 위치, 비용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래산업융합대학에는 기계소재융합시스템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회계세무부동산학과, 창업경영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IT시스템공학과, 융합건설시스템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총 8개 학과가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습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만 30세 이상 또는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재 3년 이상 재직자 조건의 평생학습자 전형,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재 3년 이상 재직자를 조건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고등학력 소유 및 산업재 경력 또는 자영업체 운영 경력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산업체 경력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입학 방법은 크게 2단계로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없이 100% 학교 생활 기록 후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발표, 질의응답 등 종합적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입학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9월 28일 월요일 19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 3월 1일부터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움에 있어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평생교육의 거점대학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조성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